손 돌리지 말고 그대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팔을 쫙 뻗으면은 쫙 뻗어져야 돼. 아, 왼쪽 팔이 잘 안 펴져가지고. 네. 그래도 모양이 조금 그래도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여기가 평택이죠? 네. 평택은 대한민국 최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네.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아마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일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모여 사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제1의 의무입니다. 바로 안보지요. 외국의 침략, 재난과 재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국가의 책무를 가장 잘 이행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한 번만 해주세요. 이재명!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살면 우리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업들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고 이게 바로 인류 공동체가 발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각각 개인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을 넘지 않도록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타인의 정당한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규칙이고 그게 바로 헌법이고 그게 바로 상식이고 그게 바로 도덕입니다. 바로 이렇게 국민들이 서로 합의한 규칙을 지키고 예측 가능하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이게 바로 국가가 하는 두 번째 일, 질서 유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두환이 말하는 그 가짜 정의 사회 말고 진짜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하게 공정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리고 민생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입니다. 그렇죠? 네. 경제를 잘 챙기는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젊은이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남녀가 나눠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 국가의 역할을, 이 정부의 역할을, 이 리더의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잘 살자고, 더 공정한 세상이 되자고, 더 안전한 세상이 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편을 갈라가지고 한쪽 편을 든다든지 또는 나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불안 속에 위험 속에 빠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미중이 다시 격돌하는 상황을 돌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한 반도 국가입니다. 그것도 그냥 반도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대륙 세력과 자본주의 서구 세력이 부딪히는 바로 그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서방 편이냐 동방 편이냐. 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반도 국가의 운명은 반도 국가 자체의 국력과 반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났습니다. 찢어 밝혀질 것이냐 아니면 이 양자를 잘 활용해서 융성할 것이냐가 바로 리더에게 달려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선택을 강요하거나 북한을 자극을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험을 고조시켜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겠다는 집단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고 외부 세력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파괴되고 모두가 다 죽어나가고 난 다음에 이긴 전쟁을 원하십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낼 사람, 평화가 곧 돈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유능한 후보, 그 유능한 후보가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보를 정략에 활용하는 정치 세력을 절대로 여러분이 용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보를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지켜낼 사람들,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정치 세력, 정치인을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평택이 중요합니다. 안보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과는 안보를 더 강화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더 내실 있게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동맹으로 포괄 동맹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회, 미국의 큰 신세를 진 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방된 나라 중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지원과 도움이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버리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중국과는 경제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것처럼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됩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양자는 존속해왔습니다. 공존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작동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 양세력에게 팔을 잡혀가지고 양쪽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세계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포함한 종합국력 7위, 8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수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세력이 부딪히는
그 중간의 반도 국가가 흥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는 강력한 국방력과 국력에 기초한 용기 있고 현명한 리더의 결단력이 바로 결정체입니다. 흥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이번 3월 9일에 결정납니다. 3월 9일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재명! 이재명! 고맙습니다. 두 번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질서, 공정한 질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지요? 네!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원하시죠? 네! 누군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정치 권력과 손잡고 부동산 투기에서 벼락부자 되고 우리는 벼락거지 되는 그런 세상 원치 않으시죠? 네! 바로 그게 공정성입니다. 정치가 왜 중요합니까? 정치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누구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누가 이 위치를 차지하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 정치가 제대로 잘 되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이 가능하지만 이 정치를 맡은 사람들이 부패해가지고 이기적이고 무능해서 자기밖에 몰라서 불공정하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경험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소위 근대화를 책임져 왔던 세력들이 근대화의 성과는 있다 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성과를 방해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민주주의는 만들어냈지만 우리 사는 게 바빠서 그 많은 기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데 바빠서 공정성의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세계 2위에 이르는 이 양극화입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노인 자살률, 청년 자살률, 우리의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회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을 방치한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저성장으로 나타났고, 저성장은 곧 기회 부족을 얘기해서 우리의 신입세대, 청년세대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겪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녀를 편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청년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성세대가 이 책임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중에 힘센 쪽에 붙어가지고 내 표 더 가지겠다고 싸움 부추기고 증오하게 하고 균열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합리적으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쪽을 편들어서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게 바로 정치인이 할 일이고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분열의 정치를 거부합니다. 갈등의 정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질서이고 그게 바로 공정이고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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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이유는 불공정한 게 내가 기분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돼서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즉 파이가 커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이 차별과 불공정을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고 통합의 길로 갈 정치 세력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유한합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 곧 민생이라고. 이 민생을 잘 챙기려면 좋은 인재를 써야 하고 좋은 정책을 채택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편갈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유능하면 그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써야 합니다. 박정희가 만든 정책이든 김대중이 만든 정책이든 구분하지 말고 좋은 정책은 쓰고 나쁜 정책은 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통합입니다. 편 가리지 말고 우리가 진영을 가리지 말고 인재와 정책을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합의 정부, 통합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물으면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나의 이익, 내 다음 세대들의 이익을 잘 챙겨주려면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사회가 돼야 되고 더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아닙니다, 요거는.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저한테 도구를 맡겨주시면 제가 성남시를 맡아서 성남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경기도를 전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보수고 진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가치를 고집하느라고 국민들의 삶을 팽개치는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걸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정치인의 자기 이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인이 모슴한테 일을 시켰으면 그냥 가장 주인에게 이익되는 길로 주인이 명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대리인, 국민의 일꾼입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비록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옳다고 확신이 들지라도 국민이 하지 말라,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주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일관성도 중요하고 자신의 철학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끝까지 관철하려면 정치를 하지 말고 정치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상운동을 해야 됩니다. 시민운동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정치가들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유능한 경제대통령, 유능한 민생대통령, 유능한 평화대통령감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감사합니다. 이재명! 여러분, 평택에 우리 아까 평택시장님 오셨던데 우리 평택시장님 예. 일 잘하시죠? 예. 우리 평택시장께서 저한테 제가 도지사 할 때 얼마나 괴롭히는지 맨날 전화해가지고 평택에 야 GTX 빨리 연장해야 된다. 평택항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 평택에 그 뭐 있죠? 저기 전에 공사 못하고 있던 거 뭐더라? 브레인시티. 브레인시티. 네. 그것도 지금 자리를 다시 잡았잖아요. 네, 네. 이게 행정가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GTX 연결해달라 해서 제가 사인했습니다. 노력합시다. 그리고 재개발도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그래서 평택도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신도시들을 워낙 많이 개발하니까 평택의 구도심들이 망가진다. 이 균형도 좀 잘 맞춰야 되겠다. 맞죠? 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시군구 공약도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 대통령 공약은 그냥 국가 단위 사업만 얘기하고 잘하면 광역시도 여기까지만 하고 시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광역시, 도, 기초시군구, 중앙정부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택 시민이기도 하고 경기도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서 했던 것처럼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가 시의원 후보도 아닌데 각 동 공약을 다 만들어서 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시군 공약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는 각 시군구 공약과 광역시도 공약 그리고 정부 중앙 공약을 세 가지를 다 내기로 했습니다. 평택도 아마 오늘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재명인의 마을이라고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다 평택은 어떤 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 반영하고 저희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도민이죠? 저는 성남시 시민으로서 성남시정을 잘 하려고 노력했고 나름의 성과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경기도지사를 3년 조금 넘게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그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성과가 좀 있다고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 분들이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맞죠? 네!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 차세대 리더십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예! 이제 후보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잘해봐라. 이러실 겁니까? 아니요! 경기도가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정치 리더 끝까지 성공하도록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평택 시민들께서 애써주시겠죠? 예!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가 4분의 1이 사는 가장 큰 광역단체라는 사실에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가 경기도를 관할하던 경기도지사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도정 만족도가 높은 그런 도시, 그런 도가 됐다는 사실에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도 과거에는 나는 평택 시민이야, 서울 시민은 특별 시민인데 우리는 보통 시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평택 시민인 동시에 경기도민이다 라는 자부심과 귀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죠? 네! 이제 이 자부심으로 경기도민들이 만들어준 이재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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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당선된 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 권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킵니다. 어떤 정치 집단처럼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이거 이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김모라고 모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이런 집단들한테 정치적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공약은 선거 막바지에 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다 한다고 하지요. 국민이 좋아하는 거. 저작권도 없고 특허료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아집니다. 차이가 뭐겠어요? 실천하느냐? 실천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는 그가 살아온 과거를 현재라는 거울에 비춰본 미래입니다. 옛날에 돈 10만 원, 5만 원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이 새로 돈 빌려주면 잘 갚겠습니까? 전에 3만 원 저녁 사준 것도 다 갚고 저 부조금 대신 내주러 간 것도 그것도 다 갚는 그런 사람이라야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맞죠? 그래서 실적이 실력을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약속은 누가 못하겠어요? 하늘의 별은 왜 못 따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약속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왔던
공약 이행률 평균 95%가 넘는 이재명이야말로 여러분께 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이 맡긴 권한으로 여러분이 시키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3월 9일에 반드시 이기고, 그래서 조선말 정조대와 같은 새로운 혁신의 나라, 완전히 개조된 희망 있는 나라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